역전의 발판 마련 해야 됩니다. 돌발된 선수 지지제 지지제 소병대 상대보다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인 선수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김민철의 올킬 숨치우에서 힐을 터뜨리네. 나타전인데요. 이거 19분째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승서 선수가 사실 이번 경기는 중간중간에 저태전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는 저 상당히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뮤탈리스크를 끝까지 집중을 해서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를 유지했다라는 거, 의료선에 극심한 피해를 받지 않고 부하장 하나 깨지지 않으면서 이 정도로 수비해내는 것은 저그 플레이 많이 해보시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도혁 선수가 성공을 하지 못했었고, 확실히 이승현 선수의 또 장점은 상대의 그런 의도를 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해왔었던 그 땅콤이질의 드랍이 사실 좀 피해를 주지 못하면서부터 사실 경기가 좀 많이 기울었었고, 그 이제 기울었던 경기를 김도혁 선수가 피지컬로 계속해서 역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건데 결국은 이승현 선수가 승리를 좀 잡아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진짜 속터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의료선 두 개인데 뮤탈이 피해를 최소화했거든요. 네, 또 대군주의 스피드업을 빠르게 눌러 놓음으로써 상대에게 몰래 일격을 당할 때 놀라지 않으면서 오 왔네 하면서 받았고, 야 왔어 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오 하면 이미 놀라서 멀티 하나 캐지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이런 침착함, 이승석 선수가 참 이런 부분에서 오늘 침착 뛰어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네, 아 진짜 김도욱 선수도 뭐 그 초중반만 여기저기 막 치면서 나름 상대편 방어 안에 균열 좀 내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만 이승석이 쪽집 있게 버텼습니다. 승률 좋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뭐 3라운드만 봤을 때는 이승석 선수가 팀 내에서 승률이 제일 좋았었고, 오늘 경기에서 그냥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어력 3단계를 안 눌렀던 거.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졌으면 너 좀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승리를 거두면서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광물과 가스가 2000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안 누를 경우는 없거든요. 네. 왜 안 누릅니까? 저번 2000씩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돈 문제가 없는데 실수로 좀 누르지 않아서 해병 불곰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 타이밍이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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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 실수에 대한 여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다 챙겨서 이긴 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박태민 해설이었으면 절대 이런 실수 안 나오죠. 네, 그런데 꼼꼼하거든요. 네. 아니 이거 사실 칭찬인데 칭찬 같이 안 들리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기스를 해서. 네, 순간적으로 좀 이제 좀 계산을 했어야 됐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아, 칭찬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타이밍에 살짝 위험할 뻔했어요. 네. 그렇죠. 요 이제 깨는 맞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금방 감염증이 막 찍히고 새로운 곳에 나오기 일부 직전이어서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부하장은 깨긴 깼는데 이제 나머지 병력들이 센터에서 한번 잡아먹히면서 좀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는. 오우, 뮤탈 가까이서 뭉쳐있어. 엄청 굵직하게 보이네요. 네, 예, 뮤탈이 그렇게 주문해서 보면 잘생기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이 뮤탈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고 앞에 받쳐드는 유닛이 있으면 공격력이 강한 편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끝까지 10분 활용하는 이승석의 놀라운 집중력, 상대의 깔끔한 경기는 아니었네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잘 차려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서는 전태영이 두 번째 카드로 차범으로 나옵니다. 예, 충분히 이제 프로토스가 할 만한 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란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이제 단순히 프로토스 카드를 아껴놨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전태영 선수가 이 맵에 자신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저거전에서 이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은 프로토스전이고, 저거전에서도
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오늘 준비를 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영 같은 승대 연습망에서 꼭 만나고 싶은 선수 바로 정명훈이거든요.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분배별 자기를 이겼던 선수니까 그런 티끌도 내야 돼요. 네. 또 1승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카드가 전태영이고 아, 그것도 그렇죠. 이미 본인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위기 상황이 이게 봉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전태영 선수.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 후반 집중력, 이 문제가 오히려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좀 보완해 왔을까? 이 위기 상황 꼭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섭. 자, 이승 기회입니다. 막 전태영 다 불러드려야죠. 일단 김재혁까지 불러드려 완전 전공이에요. 네, 위너스리그의 장점은 일단은 1승을 안고 가는 승자가 마음 놓고 전략을 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승섭 선수가 전태영 선수를 상대로 전태영이 전략을 걸기 전에 자신이 먼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태영이 더 추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심리적인 우위를 잘 이용한다면 이승섭 선수가 자신의 테란전 연승을 5연승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아킬론 황문입니다. 아, 장기전 많이 나오는 맵이죠. 예. 멀티 먹고 수비하기가 굉장히 좋은 전장이라서 거의 팔가스 확장기지까지는 먹고 수비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네. 즉 본진 포함해서 4개의 베이스, 4개의 기지를 가져가는 형태의 맵인데 네, 그래서 단기전 위주의 경기보다는 이 맵에서 아주 뭐 다채로운 혹은 뭐 장기전에서 힘싸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이 맵에서 저우가 한 경기를 더 이기긴 했지만 경기수가 별로 없었고 또 전 테란 선수들이 좀 새로운 전략 같은 걸 만들기 이 맵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땅거미 지뢰와 밤까마귀를 계속해서 좀 모아주면서 후반 지향형 새로운 뭐 빌드를 만드는 그런 선수 한 명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전태영 선수가 또 다른 스피드로 상대방을 제압할 생각을 할 것인지 하지만 급하게 하면 오늘의 이승섭 선수에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미 테란에게 승리를 맛본 이승섭 승리 맡아봤거든요. 연속해서 테란 잡고 세 번째 상대편 선수까지 불러드릴 수 있다면 작전 완전 성공. 자 그리고 전태영은 진짜 김종민에서 말씀대로 한번 나오면 기본적으로 2승을 해줘야 됩니다. 2승만 잡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결 여유가 있는 이묘한 감독입니다. 두 팀의 선수들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태영과 이승석이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아키론 항무의 경기 준비 부탁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8게임 단의 두 번째 주자 전태영.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승석입니다. 이승 도전. 네, 이승에 도전하는 이승석. 그래서 이승은 항상 해주는 게 네, 이승석인데. 이승석, 이승. 네, 자꾸 이승, 이승 나오니까 이승석 선수 이름이 떠올라서. 자, 이승이 안도 그렇고요. 네. 아이고. 네, 벙키가 또 어린이날. 같이 네 두피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예. 네. 그래 머리가 안 빠져요. 예. 어깨 결린 것도 풀어줘야 되고요. 전화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예, 요즘에도 네. 민감해요. 예.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 보면은 스타2에서는 이승석이 좋네요. 석 달 전에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네 스타2로 넘어와서 확실히 그 이승석 선수의 승률이 좀 안정이 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브루드워 때도 한방 할 때 특히 결승이나 중요한 무대에서 얼마나 잘해봤어요. 이제는 언제 어느 때나 1승 카드가 되고 있는 이승석 선수인데 참 좋습니다. 야 이거 아주 눈에 확 들어오는 데이터인데요. 테란전 약점에서 강점으로 구성 19패로 30%의 승률에서 87%라네요. 예. 근데 왜 테란이 연달아 나온 거죠 진짜 이렇게 보면? 전적이 일단은 안 좋긴 한데 근데 원래 이승석 선수는 테란전 잘합니다. 예, 원래부터 잘했던 선수이고 전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예, 브루드워 때. 브루드워 때도 잘했어요. 네. 근데 좀 이상하게 이제 전적이 좀 잘 안 났고 팀 내에서도 테란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32.5%라 그걸 참 네. 연습자 잘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참. 네. 하여튼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네. 아, 브루드워 때 안 좋았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이제 그런 게 스타트로 넘어오면서 테란전을 이제 하는 플레이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때 그러니까 브루도어 시절에는 사실 컨트롤적인 측면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컨트롤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좀 배를 불리는 이런 심리전이나 뭔가 좀 매크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서 맞춰하는 플레이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결국 예, 예. 네, 이승석 선수의 이런 꼼꼼함 딱 상대방의 빌드를 보면서 이거야 저거야 네 이렇게 맞춰가는 플레이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침착함을 가지고 가면서 냉정하게 경기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승석 선수가 7승 1패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 눈으로 그렇죠. 예.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수치라서 이런 식으로 한 2승 더 해주게 되면 2승만 더하면 돼요. 2승만 네. 2승 더하면 지금부터 2승 이승석이 2승만 더하면 이제는 9승 1패 승률 90% 찍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이번에 이겨서 2승 기록한 다음에 다음 세트 때 또 2승만 더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길이에요 3번. 네. 이제 정영수 선수 옆자리가 의자가 비어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앉으면은 이승석이 되는 거죠 거기가. 아 그렇죠. 예. 아 이승석. 아 그렇죠. 네. 지금 내려가면 거기가 이승석이다. 네. 야, 야. 아, 박태민. 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웃어요. 네. 카메라 감독님이 웃었다는 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잘했다는 거죠. 네. 아무 때나 웃어주시는 분들이 네. 아닌데 네. 긍정적인 느낌은 야. 아니지만 네, 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태양 선수가 그래서 역시나 전략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예, 빠르게 아무래도 이거 성과 제대로 보지 못해 성가스였던 것 같아요. 예, 해병이 한 끼밖에 없는 걸로 봤어는 성가스 좀 빠른 예, 화염차 드랍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화차, 화염철 4개 찍고 그 다음에 땅거미질 2개까지 찍어서 네, 이제 한방 아주 빠른 타이밍에 드랍을 가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 화염차의 연기, 즉 나와있는 무시하고 그냥 입고 막아놓는 것도 좋고 여기서 국채인가 다 긁어줍니다. 오른쪽 거 한번 더 한다. 4개 3개 다 봤죠? 네. 3개 자, 3개의 대결이에요. 아, 진짜 조절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진짜. 네, 네 야, 조절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야유가 나왔어요. 네, 야유. 네, 조절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잖아요. 세 개의 대결. 그렇죠. 범키가 웃어요. 네. 아, 야, 외계인 범키. 재욱이래요. 아, 도재욱 네. 선수. 도재욱 선수가 아, 태민이 형 진짜 왜 그래, 진짜. 무섭던 네. 먹었어요. 아, 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왜 네.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네. 본능이죠, 본능. 네,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마당 지역에 세 개를 잡았고. 네. 다시 한번 여기서 화염차 한번 긋고 자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네. 본진에 태워서 그러면서 무기고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또 화염기가 뿅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막아야 돼요. 네. 여기는 빈틈이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딱 긁고 싶긴 한데 쉽지 않습니다. 가시축수까지 있어요. 네. 살려가서 센터를 잡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어려운 여기도 움직이고 확보했어요. 예, 여기서 일단은 화염차 한 길을 집어넣어서 본 것은 바퀴 소굴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한 길이 높거든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바퀴가 몰아닥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퀴가 없는 것만 보게 된다라면 마음이 놓이죠. 네. 자, 화염차 병 준비합니다. 네. 박태민은 말씀드려요. 거기에 정찰되어 있고 여왕까지 4개 찍혀 있는 걸 보면 아, 없겠네. 바퀴는 오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이따가 뭐 자원 좀 쌓였다. 세 번째 살해보기 전에 지워버리고 기갑병 드랍 한번 하고 그러게 되면 저그는 밖에 못 나옵니다. 그냥 본진 안에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자원력의 차이를 그냥 자원력의 힘을 보여주면 됩니다. 전태의 기본 컨셉 역시 스피드거든요. 예, 전태형이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준비해왔고 예, 이거 여기서 내려서 자 부하장 못 찍게 부분도 좋아요. 한 번 더 일꾼 네. 왜 이승수 선수가 못했어요? 예, 이렇게 끌려다니게 된다라면 네. 전태양 선수의 시나리오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4화염차 드랍가면요 4전투 화염기가병 예, 2개의 의료선이 있고 여기 하나 저쪽 하나 해가지고 지금 기가병 드랍을 양쪽에 떨어졌을 경우 여기 여왕이 2개 나와있죠. 가시촉수 하나와 여왕이 있어도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맞아주면서 그냥 뭐 사우나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냥 맞아주듯이 이렇게 들어가도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여기 북치고 툭툭 건드리고 기갑병 드랍 좋아요. 네 그냥 이거 무리해서라도 여왕 뭐합니까? 와 컨트롤 일부러 여기 낚시거든요. 네. 연기 잘해요 지금 좋대요. 그렇죠. 반대쪽 봐야 돼요. 긁어주고 한 번 더. 네. 이거 크로스 뛰겠다는 겁니다. 이거 옆에서 센터링 소리 조금 더 살려서 네. 컨트롤 해야 돼요. 여기 그렇죠. 대놓고 내리기 지금 여기 대놓고 내리기 긁을 겁니다. 네. 예. 왼쪽에다 다시 다 긁어줘. 아직 이제 길을 지금 붙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아직 몰라요. 내려 안 내려. 긁어서 긁어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계속 발전을 계속 뽑고 있거든요. 일벌레도 화났어요. 지금 본진에 있는 일벌레도 화나가지고 빨갛게 변해서 이거 토건들이면 터져요 진짜. 그 정도이기 때문에 갑니다. 세기 세기 반응이 한 1초 늦어서 혹시라도 싸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일꾼은 그냥 없어요. 빵말이 빵말. 세기 이번에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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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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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이야 이거. 세기 진짜 그 이 세기의 세기는 강합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네. 네, 세기. 아, 세기가 강하대요. 네, 세대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자, 드랍 들어가서 여왕의 한계 있으면 무조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왕 하나 있다면 그냥 바베큐죠. 오, 네. 우려서 갈아타기. 우려서 갈아타기. 갈아타기. 환승 잘했어요. 환승 잘했어요. 네. 네, 그렇죠. 환승 진짜. 네. 네, 하지만 같은 걸로 갈아타면 환승 조금 내야 돼요. 네. 네. 가스를 또 이제 저글링의 반업이 이제 됐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병영을 늘려서 타이밍을 잡고 가는 것도 좋은데 네.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사람을 좀 올린 그런 전태양 선수입니다. 야, 요거 막타. 이제 의료선 아껴보세요. 아, 그리고요. 네. 네. 와, 진짜 25개. 본인의 일꾼 한 개도 안 잡혔거든요. 전태양은 여기까지 잘하다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 네. 저글링으로는 못 가요, 못 들어요. 기갑병 계속 찍으면 기갑병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도 저글링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맹독지 변태도 정면 돌파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신경 써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이렇게 내리면 차원 채체 못 하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네. 땅거미 지뢰가 없을 때 몰래 그렇죠. 비트만 한번 노리기. 자 이정서 네. 공격 전부. 이곳에 거의 공격을 끝내버렸으니까 곡 공격대 곡 공격대 공격대요. 한계 기갑병 고 한계 기갑병 최고대. 야 우와 새로운 신기력. 네. 우와 저글링 저글링 화인격 그 이거 맞고요. 아 이거 들어간 건 좀 아쉬운데. 네. 네, 그리고 네. 본진도 이거 금방 빠르게 좀 가는 기동성이 느린 기갑병을 채워서 부스터 받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네. 자, 2차 3차 계속 있어야겠죠? 네, 기동성이 이제 무기 없앴거든요. 예, 입구 보급 거를 좀 이제 지어주면서 좀 좁힐 필요가 있을 텐데 계속 오거든요. 네, 맹독지 열 몇 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없앴어요. 방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입구 쪽에 좀 나가 있어야 견제도 좋은데 상대방이 뭘 하나. 지금 뭐 센터 지역에 대공 공격을 할 수 있는 저그 유닛이 없잖아요. 의료선 한 개가 앞에 나가서 잠시 뭐 정찰한다거나 아 뭐 하나 몇 개 뭐 하나 네, 네.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응이 늦거든요. 지금 봤네요. 이럴 때는 역시 예, 기갑병이 네. 맹독충 뒤에 떨어져서 저그링을 녹이는 것도 됩니다. 아 그래서 벙커 수비 좋아요. 벙커 있고요. 수비 좋습니다. 네. 아 이번 거 진짜 잘 막았습니다. 네, 너무 잘 막았네요. 맹독충 이게 너무 이건 완전 소모성이거든요. 진짜 방금 마지막 공격이었는데 이상상의 입장에선 예, 지금이라도 일벌레 찍으면서 뮤탈리스크 준비해야죠, 지금은. 네, 막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잘 막았어요. 유니카운트 17개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잘한. 그런데 일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종지탑이 올라가는 상태라서 예. 공격의 고삐를 늦추면 테란이 아주 뭐 강력해질까봐 이때 겁이 나는 상황인데 이번에 무엇보다 타이밍 좋고요. 네. 또 뮤탈 나올 타이밍 전에 땅거미 지뢰를 바꿔주고 있고. 그렇죠. 예, 일벌레 찍고 있으면 공격 오면은 또 이제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시간을 벌기에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 아이고. 네, 한기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너무 놀라서 일을 못 하고 있죠?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생사 기로 있었으니까요. 예. 좀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잠시 일을 하고. 일벌레 일단 다 채웠고 여기서 마음이 이제 심리적으로 편한 쪽은 전태양 선수입니다. 예, 화염기화병으로 계속해서 드랍을 해줄 수도 있는 쪽이 이제 전태양 선수이고 뮤탈리스크를 빨리 찍어서 의료선 견제를 막아주면서 추가적으로 팔가스까지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이승훈 선수인데 이제 그 전에 전태양 선수의 공격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왔다 갔다 움직이 바빠지고 있어요 전태양. 정말이지 전태양 선수의 오늘 플레이 중에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은 플레이는 기갑병 3개를 통한 수비. 예. 그리고 오늘 인생에 이렇게 하면서 자원을 계속 주의 깊게 봤어요. 네, 전태양 선수가 이러면서 자원 남겨서 혹시라도 지는 경기 많이 나왔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경기는 자원을 거의 안 남기고 있고요. 공방 이협이 빠르게 눌러있어서 지금 저그의 업그레이드가 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늦습니다. 원래 저그는 테란보다 업그레이드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빨라야 또 좋은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테란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은 힘의 균형은 많이 무너졌고 전태양이 뭉쳐있는 해병 한 맹조초 5개 한 3-40개 죽어줘야 돼요. 여기 또! 다시 한번! 화염기합병! 안 죽거든요. 뮤탈이 와야 됩니다. 네. 이게 화염기합병이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대처는 포자 촉수를 하나 지어놓는 건데 이제 물론 가시 촉수를 하나 더 지어놓으면 좋겠지만 자원적으로 이제 낭비가 되니까 네. 가시 촉수를 지어놓는 걸로는 사실 맞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낚시. 여기 땅거미질의 매설에 두고 낚시해주고요. 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뭐 먹음직한 음식들이 그렇게 많이 차려져 있는 건 아닌데 네. 깊숙이 들어온 사람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프루토스 같은 경우는 저 지역에 들어가서 돌을 깨놓고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제 전멸 추적자와 파수기를 거기서 계속 뭐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멀티를 좀 견제하는 그런 용도이겠죠. 그렇죠. 네, 예상 확장 지역이니까요. 물론 한쪽 가져갑니다만 저거가. 네, 그래서 이럴 때 슬슬 천공말도 업그레이드, 땅거미질의 반응 속도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고 방염 이제 끝나거든요. 충격탄까지 네, 불꽃 몇 개 섞어주면서 몸으로 받아주고 슬슬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도시 멀티 허락하면 안 되죠. 이제 허락할 때도 아니고 땅거미질에 믿고 뮤타리스크를 제압할 만큼의 해병은 있으니까 여기서 괜히 보여주는 거죠. 겁먹으라고. 네. 항상 동시에 움직입니다. 전태양은요. 어, 뮤탈 따라오면 네. 본진 가도 되고요. 그렇죠. 도시 보면 본진으로 빨간 명령도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앞서 의료도 충분했고요. 너무나 까다롭죠. 저 입장에서. 네. 네. 이 지역까지 발톱 대기를 직전인데요. 야. 네. 아. 6시 지역에서 병에 태워서 올라오고요. 이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병력을 다 어디 수비. 저는 공격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승석 애벌레가 좀 애벌레 생성이 좀 잘 안 돼 있나요? 어, 애벌레 생성은 잘 돼 있네요. 네. 상대는 거의 지금 200 가까이 가고 있다. 189예요. 네, 지금은 예, 자원을 남길 때가 아니라서 네. 광물 하나로도 저글링을 잘 찍어줘야 겨우겨우 버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승환 선수는 병력을 돌려서 상대방 제약적인지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맵에서 저거 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병력을 돌릴 수가 없고 막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상황에서 그게 해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죠. 일단 두시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마이너 네, 빠르게 멀티를 수복을 하면서 예,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저글링에 공업도 못 누르고 누르지 못하고 예, 방어만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은 전태양의 실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태양의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기 좋고요. 네. 네, 자리를 잡고 있을 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해병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는 너무 이게 효율적으로 태산이 싸울 수밖에 없어서 그쵸, 오늘 단계는 뭐 기가 뼈이가 뭔가를 다 좋거든 전태양. 예, 뭉쳐있을 때 싸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우려선들아 와 진짜 까다롭게 합니다 전태양 선수. 네, 경기력이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 한 15분째 공격만 당했거든요. 계속 당하다 보니까 혼에 몰렸습니다. 예. 여기 이게 우려선 두 개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앞도 문제인데요. 여기 신경 쓰다 보면 뮤탱도 볼 수 있어요. 정면해지게 해줘. 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네, 이게 진짜 정태환 선수가 잘해주는 점이 또 이제 접막이 딱 발을 걸치 딱 그 위치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테란 입장에서 점막 거점 약간 지점을 하거든요. 발 벌어지기 쉽거든요. 아주 우리한테 재미하군요. 그리고 네. 70차! 이러면 또 정면 지역 압박 들어갑니다. 땅거미지레가 라인을, 점막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맹독축으로 제거했습니다. 맹독축 소모가 더 컸어요. 예, 딱 그 상대방이 좀 이제 못 볼 때를 노려가지고 노렸던 건데. 아, 한 단계 취소. 아, 예. 네, 두시라도 지키면서 저 우려선을 떨궈야 되거든요. 이 우려선 11개가 힐을 해줬을 경우, 불곰 해병이, 야, 시작은 방사 데미지 맞고 살아남은 몇 개가 급박! 예. 네. 풀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자, 본진 입성. 신났어요, 형태야. 왔다 갔다. 상대편 병력은 죽어요. 내 병력은 안 죽고. 오, 상기 굿. 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덜은 안 됩니다. 본진이거든요, 이승석. 네, 병이 한 번 더 오면은 슬슬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이승석 선수. 네, 아, 병력 줄줄이 옵니다, 줄줄이. 네, 전태양 선수의 정말 그 장점들이 예, 오늘 경기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생산을 하면서 꾸준히 공격을 하고 견제를 하면서 그리고 초반의 시작은 전략으로 완벽하게 이거는 맞아떨어지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네, 이제는 뭐 점막 위드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는 점막 이고 뭐고 해병 상계는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병력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앞뒤로만 무빙만 해도 돼요. 그래도 뮤탈을 끝까지 살려주는 곳이죠. 네. 뮤탈이 남아있으면 역전의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데까지 몰렸네요. 자, 여기서 앞댄다는 거는 그래도 이승선 이거 상당히 네. 되나요? 인생대라는 거 오늘 15회선 아, 유니콘 100차 네, 지지. 자, 상대는 테란전의 강한
이승성인데 막 대단한 연속 4승으로 이승을 꺾어버렸습니다. 예, 이승성 선수가 오히려 이제 심리적으로 전태영 선수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태영 선수가 먼저 전략을 보는 이런 과감한 판단을 하면서 확실히 이승성 선수의 심리 뭔가 이런 것들 좀 깨뜨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뭐 마인이 됐건 아니면 환경병이 됐건 드랍을 갔으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승석이 1경기는 다리 흔들리잖아요. 네, 아주 원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선수인데